꼭지를 틀어도 호수가 말라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실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 증가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라도 물이 나올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내가 탄탄하고 빠르게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면 마케팅 플랜이라는 기술을 알아야 돼.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마케팅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정확히 모르면은 부실 공사를 한다는 거야. 시간이 지났지만 부실 공사야,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케팅 플랜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구조 중에는 우리가 막 애템이는 수익구조가 바이너리 방식이라 그래요. 그 바이너리 방식은 뭐냐면 즉 두 줄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점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을 해요. 왜 위험하냐면 두 줄이기 때문에 한 줄이 무너지면 수익이 무너지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는 그 단점을 보완한 거야. 그 단점 보완이 뭐냐? 소비자 마케팅으로서 그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 마케팅은 뭐냐면 안전하고 탄탄하게 소비자 망을 구축하는 거야. 그거는 곧 우리가 소비자 마케팅에 준하는 제품이라든가 제품이 좋고 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큰 게 제품이 좋고 싼 거죠. 그래서 소비자 그 구축을 해서 탄탄하게 소비자 구축을 해놓으면은 사업자가 설사 그만둔다 하더라도 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비자망이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또 사업자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완책이 정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점은 뭐냐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두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줄이기 때문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장점은 그대로 가져오고 단점을 보완한 마케팅이 애터미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마케팅으로 그럼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입비가 없다는 거예요. 애터미는 일반 쇼핑몰과 똑같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가입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후원인의 아이디만 필요해요. 후원인 밑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 쇼핑몰하고 다른 거는 그것뿐이야. 다른 거는 다 다를 게 없어요. 이 가입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애터미를 전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입비가 있다면 전달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비가 없다는 거예요. 단돈 5만 원이라도 내가 의무적으로 매달 강제 구매를 해야 한다면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단 애터미는 1년 동안 매출이 없으면은 내가 소비자 자격이 박탈당해요. 이거는 애터미가 네트워크에서가 아니라 일반 쇼핑몰도 휴면 계좌는 다 삭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쇼핑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추천인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추천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스폰서도 내 아래, 나도 내 아래 계속해서 우리가 밑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인 제도가 만약에 뭐 10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가 아무나 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가려서 달아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거는 스폰서나 파트너나 다 같이 한 줄로 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방식이거든요. 모자라는 포인트를 채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타 네트워크는 대부분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점수를 채우지 않으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마감 전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걸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 라인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감에서. 근데 애터미는 내가 필요한 제품이 생겼을 때 구매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면 뭐 3개월 만이든 7개월 만에 맞든지 간에 내가 수당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는 거. 이거는 진짜 마케팅 플랜의 핵심 포인트예요, 애터미의. 그래서 내 밑에 그 무한 단계라는 것은 내 밑에 사업자가 내가 없이 갔다 할지라도 40번째에서 아니면 뭐 500번째에서 사업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매출은 100%가 나한테 인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가입비, 유지비, 추천 수당이 없고 마감이 없고 무한 단계고 무한 누적인 거 이런 것들을 내 사업에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내가 타 라인에서 어떤 제시가 왔을 때 비교했을 때 내가 정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답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상한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나눔의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퇴가 가능하다는 거죠. 나눔의 보상 플랜이 있다는, 보상 플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한선이 있고 회사 매출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또한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이 때로는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우리는 수십억을 벌 수 있다. 근데 너희네는 뭐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안정적인 수입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장돼 나갈 수 있는 그 마케팅 플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원마케팅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무한 단계이면서 추천 제도가 없는 글로벌 원마케팅은 언제라도 내가 글로벌 파트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글로벌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후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인이 내 파트너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냐 하면은 우리는 대표적인 게 이제 후원 수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급 수당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우리가 후원 수당에다가 매출의 35% 중 22%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케팅이 소비자 마케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분배 기준을 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 중심 기업으로서 CCM 마크도 인증을 받았잖아요. 이게 소비자 중심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직급 수당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직급 수당을 갖고 있는데 이 직급 수당은 직급 체계에서는 마감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는 마감이 없지만 후원 수당은 마감이 없지만 직급 수당에는 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 수당은 소비자 중심이지만 직급 수당은 사업자라는 거예요.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5일 동안 내가 달성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받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